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하는 연안항로 해양정보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지만 남부지방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집니다. 제주도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간간이 흐리고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출항지인 인천은 태풍의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다. 출항지인 인천항의 선박 운항지수는 1단계에서 2단계를 나타냅니다. 오전에는 입출항로 모두 2단계 주의 단계가 예상되고요. 출항로는 오후에 안전단계가 되겠습니다. 또 여객선 항로는 종일 1단계인 안전단계를 유지합니다. 먼저 백령행 여객선 정보입니다. 인천에서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은 하모니 플라워호, 코리아 킹호, 옹진회미료 총 3척입니다. 오전 7시 50분 하모니 플라워호가 먼저 출항하고요. 이때 기온은 22도입니다. 구름이 조금 있는 하늘 예상합니다. 뱃멀미 지수는 종일 나쁨이 예상됩니다. 바람이 초속 12m 이내로 강하게 불면서 선체의 흔들림이 다소 느껴질 수 있겠고요. 파고는 1m 이내로 일겠습니다. 하모니 플라워호는 오전 11시 30분 백령도에 도착합니다. 도착 무렵 기온은 출발진 인천보다 조금 오른 23도고요. 최대 파고는 0.5m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인천에서 연평도로 떠나는 여객선 정보 살펴봅니다. 9월 15일은 플라잉 카페리오가 정오에 출발합니다. 출발 시 인천의 기온은 25도, 하늘에는 구름이 가끔 끼겠습니다. 뱃멀미 지수는 나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최대 풍속 12m, 파고는 0.4에서 0.6m로 일겠습니다. 플라잉 카페리오는 오후 2시 연평도에 입항합니다. 입항지인 연평도의 기온은 26도, 하늘에는 여전히 구름이 조금 있겠고요. 유속은 1.7노트로 예상합니다. 이상 연안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